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이 사람은 나에게 있어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친구입니다. 인더가 내가 많이 그리웠다. 얼마 전부터 부쩍 더 그러더라고. 다행히 알아보시고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되신 게 지난 10월이었어요. 내가 밖에서 살아오는 동안 그 일보다 힘든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 그때마다 위로가 되어주고 길을 잡아준 건 바로 너였어. 그때 정말 고마웠다. For the this time. I would 먼 길, 지연이 채유해. 비린내다. 막혔던 다리 혈관을 뚫고 난 뒤부터 변기에서 비린내가 나기 시작했다. 자동차의 엔진 같은 심장을 포함한 모든 부위의 혈관들이 서로 잘 통하도록 아스피린을 복용했더니 어디서 출혈이 생겼는지 대소변 때마다 냄새가 난다. 늙어가는 육신을 위한 보수작업에 신경을 써야겠구나 싶다. 혈압약을 오랫동안 복용한 것 외에는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는데 노후한 기계하고 다른 게 있다면 나름대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평생을 선하게 살려고 애쓴 것뿐 폐기 처분되어 가는 기계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 자네는 건강히 잘 지내고 있겠지? 편한 삶을 살았을 거라는 추측 때문인지 어쩌면 그 시절 그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은 말린 무화과처럼 덧없이 늙어버렸다. 시력이 제일 먼저 노쇠하듯 그 일을 겪은 50년 전 나는 이미 근시안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다. 호텔방 화장실의 청결함과 은은한 향 때문인지 방금 쏟아낸 내 배설물의 냄새가 선체로 직선거리를 타고 콧속까지 진한 게 예사롭지가 않다. 소피를 보았을 뿐이지만 물을 한 번 더 내린다. 여우 남좌라더니 스트로크라는 위험 상황이 올 뻔했던 것인지 좌측 다리와 좌측 목 혈관이 막혀 있었다. 종합검진을 받을 당시만 해도 혈관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처음엔 걷기만 좀 불편해 요초신경이거나 대퇴골에서 온 노화 원인이겠거니 했다. 왼쪽 눈에 충혈이 찾아도 피곤해서거니 했고 더구나 왼쪽 눈에만 눈곱이 찾았는데도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왼쪽 귀의 소리도 조금씩 가늘었었지만 벌써부터 보청기를 끼고 싶지는 않았다. 디지털 시대라고 보청기가 아주 작아지긴 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보청기까지야 싶었다. 그나마 혈관 뚫는 수술을 하고서는 모든 상태가 완만히 좋아졌다. 이민 초기엔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했는데 남는 시간이 아까워 주말에는 교도소 진료도 했다. 정말이지 내 몸을 뺑뺑이 돌리듯 일만 했다. 외로움은 바쁘게 일하면서 견딜 수 있어도 그리움은 그렇지 못했다. 더 늙기 전에 언제나 가슴에 담아온 자네를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을 최근 들어 자주 했다. 그리고 드디어 결단을 내렸다. 어저께 타고 온 비행기에 나는 내 생애 처음으로 두배값을 치렀다. 장시간 편안하게 누워오던 기내에서 새삼 의료봉사를 가던 젊은이들에게 좀 더 도와주지 못한 것이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것이 언 50년 만인 것 같다. 식전 후 매일 먹는 약도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잊어버려. 요즘은 아예 식탁 한 구석에 약병들을 즐비하게 놓아두고 산다. 혈압약 이뇨제, 혈관 확장제 아스피린, 거기다 치과에서 처방한 항생제와 소염제까지. 수면제는 아예 침대 옆 사이드 테이블 위에 자리끼와 함께 나란히 놓여 있고
지금도 내 주머니에는 요일별로 모양과 색깔이 다른 약들을 가득 넣은 긴 약통이 들어있다. 그러고도 여행 중에 행여 약병을 잊어버릴 것이 걱정되어 짐가방 속에도 한 세트를 챙겨놓고 왔으니 이런 상황인데도 지구의 반이나 떨어져 사는 인덕이 산에는 50년이란 오랜 세월 속에서도 변치 않고 기억나곤 했다. 이제야 비로소 자네를 만나러 왔으니 빨리 보고 싶다. 몇십 년 하던 일을 이제야 놓았다. 일만 좋은 줄 알았는데 실업자 생활은 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실업수당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였구나 싶을 만큼 노후 스트레스에 여유까지. 이런 느림은 내 생애 처음이다. 겸사해서 일을 그만둘 때도 되었지만 어느 사내의 말이 결정적인 도움이 된 셈이었다. 한 못난 한국 사내가 뱉어낸 말 때문이었다. 당신 집에서 손자나 볼 것이지 왜 나와 일하면서 바가지 씌워? 저기 붙어있는 저거 평화란 건 왜 붙여? 그렇게 돈 내고 평화가 올 사람이 있다고 당신은 생각해? 당신들 나한테 영수증 안 준 거 알고 있지? 국세청에 보고할 테니까 그리 알아. 내 매형도 의사고 동생도 의사인데 내가 의사협회에도 보고할 거니까 어디 두고 봐. 그때 나는 차트를 확인한 후 완치가 되어 대기실 소파에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는 히스패닉 환자를 바라보았다. 비록 말은 못 알아듣지만 상황이 부담스러운지 히스패닉 환자는 결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환자의 차트에는 개인정보라고는 이름과 나이뿐이었다. 아마도 불법 고용일 것이다. 상해보험이 없는 것만 보더라도 그날 퇴근 시간을 넘긴 창구 직원이 영수증을 주지 않았던가 보다. 이제라도 영수증을 써주면 그만이다.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는 당신이 보험 서류 가져오면 청구해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맞대응을 해야 되는 거겠지만 늑수그레한 내 또래의 한 인간이 불쌍하게 보일 뿐이었다. 그 사내를 마주한 상태에서 1880년대 한국에 온 선교사 아펜젤라 이야기가 생각났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 도서실에 남아있다는 그 기록 말이다. 코리아라는 첫 문장에 놀라 흥분반 기대반으로 읽기 시작했다는 어느 한국 신학사의 말이 읽기 시작하자 곧 실망했지만 점차 인정하고 부끄러웠었다고 했다. 그 첫 문장인즉 한국인은 돼지처럼 더럽고 개처럼 사납더라였다는 것이다. 그 말의 기억 때문인지 협박을 하는 사내의 얼굴이 바로 1960년대의 우리의 모습으로 클로즈업 되어 왔다. 사내가 요구한 금액을 내 주머니에서 순순히 꺼내주었다. 동시에 내가 한 말은 미안합니다였고 돈을 받아든 그가 돌았으며 한 말은 내가 참고 가는 줄 알아? 였다. 사내는 꼬리를 내리고 서둘러 나갔다. 냄새 나는 자와 함께 서 있던 자리를 순순히 피하게는 되었지만 사람 의심하는 병이 더 심화되었다. 환자의 병을 먼저 볼 것인가 사람을 먼저 살필 것인가 가끔씩 도지는 고질병이었다. 사람을 보면 무조건 의심부터 했던 건 오래된 병인데 이번에는 좀 더 심각해진 것이다. 날카로운 칼로 박스를 자르다 세 손가락을 동시에 그어온 히스패닉 환자를 치료한 건 저녁 7시에서 8시 1시간 이상이 소요된 봉합수술이었다. 첫날 치료비를 낸 건 사장인 사내였고 이틀에 한 번꼴로 환자를 데려와서 치료를 하곤 완치되던 날 마침 대기실에 다른 환자가 없던 틈을 기다렸다는 듯 사장인 사내는 직원을 향해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젊은 직원 둘이 모두 만류했지만 내가 나서서 요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해결을 본 것이다. 그날
사내가 돈을 받아들고 나가는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때 50년 전 사내와 내가 겪은 그 일이 다시 떠올렸었대. 그리고 며칠 후 우연인 듯 왼쪽 다리가 심하게 아파 정밀 촬영을 했고 급기야는 막힌 혈관 수술을 세 곳이나 했다. 이어서 나는 후배에게 20년 지켜오던 자리를 넘겼다. 때마침 재미거주 고교 동창들이 연말을 맞아 서울에서 모인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번에 참석기로 한 건 순전히 인덕이 자네를 만나기 위함이었다. 기억 속의 너를 떠올리면 서늘했던 외로움이 그리움과 위로로 가득 차곤 했다. 상처도 사람이 주지만 구원도 사람을 통해 받는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 화장실을 나와 방 안을 서성이던 나는 창가로 다가가 두꺼운 겨울 커튼을 힘껏 젖히고 서울 시내를 멀리까지 내려다본다. 밤새 인왕산 자리에 길게 늘어져 있던 솜털 같은 하얀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다. 창가에 서서 저기가 청와대고 여기는 경복궁이구나 하며 아직 희미한 새벽의 서울 풍경을 눈으로 분별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가옥들 중에 자네는 어디쯤 살고 있는지. 새벽인데도 이동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새벽의 찬바람을 휘감고 총총히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서울을 키워준 원동력이었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 자네에게 전화를 하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다시 침대에 눕는다. 이곳 광화문 쪽으로 호텔을 예약했던 건 자네가 서울 어디에 살든 찾아오기가 수고롭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내가 서울에 머무는 보름 동안 우리는 충분히 자주 봐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저께 밤의 동창회에서 자네를 보지 못했다. 자네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동창들이 권하는 술을 몇 잔 했지만 전혀 취하지 않았다. 되도록 맑은 정신으로 만나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끝까지 취기는 느끼지 않았다. 작년 동창회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왔었다며 자네의 참석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동창회에서 자네의 휴대전화 번호를 찾아 적어주었다. 이미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호텔로 돌아와 눈 좀 붙였다가 아침에 연락을 하려고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것인지. 잠깐 잠이 들었었나 보다. 어제 마신 술 탓인지 또 화장실이다. 역시 비린내다. 일시적인 현상이면 좋으련만 두 번 플래시하는 걸 잊지 않는다. 침대로 돌아와 탁상시계를 보니 전자시계가 드디어 7시 48분을 가리키고 있다. 이제 천천히 8시를 기다렸다가 전화를 해야겠다 싶어 지갑을 열고 어제 받은 쪽지를 찾았다. 누군지 휴대전화 번호를 삐뚤삐뚤 크게도 써주었다. 모두들 술기운이었으니 번호가 제대로인지 의심이 들었지만 일단 눌러본다. 벨이 울린다. 제발 받아라. 여보세요? 웬 여자 음성. 하지만 확인은 해야겠다 싶어 나는 입을 열었다. 너무 일찍 전화드려 죄송합니다만 박인덕 씨 휴대전화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그분의 안 사람인데 누구신가요? 맞는 번호였다. 미국에 사는 고등학교 동창 안영광이라고 합니다. 초면에 아침 일찍부터 신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죄송해서 어쩌지요? 순간 살짝 불안한 마음이 스쳤다. 그러나 내색은 못한 채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어디 멀리 출타 중인가요? 그게 아니고 나는 다급한 마음에 아직 면식도 없는 부인에게 사연을 늘어놓았다. 꼭 만나고 싶다고 전해주십시오. 저는 고등학교 내내 광주에서 같이 하숙을 하던 친구입니다.
제게는 둘도 없는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미국에 사느라 연락 한번 안 한 건 제 불찰이지만 이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멀리서 나왔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만날 줄 알고 어제 오후 늦게 도착해서 부랴부랴 참석했는데 안 나왔더군요. 저도 안 박사님 말씀은 오래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남편이 치매에 걸려서 동창들을 못 알아볼 것 같아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왠지 불안하던 끝에 치매라고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다. 치매입니까? 저나 가족은 알아보시는 것 같지만 박사님께서 멀리서 오셨으니 뵙도록 해야겠지만 실망하실 거예요. 어쨌든 저로서는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언제쯤이 좋으시겠어요? 당장 오늘이라도 가능하시다면 만나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데 부인께서 편리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그리로 찾아가겠습니다. 교통 좋은 호텔에 묵고 있다는 말을 나는 차마 하지 못했다. 언제까지 서울에 머무르시나요? 아직 일주일 이상은 더 있겠지만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함께 고향인 제주도에도 내려가 볼 계획이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 끝을 얼버무렸다. 나의 부모님은 오래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다가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친구의 부모님 안부도 궁금하고 아직 살아계시다면 고향에 계실 거라 생각해 인사를 드리고자 했던 것인데 현실은 내 마음과 전혀 다른 상황인 것 같았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오늘 오후 시간에 저희 집으로 오셔서 이분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시면 어떨까요? 그건 너무 폐가 될 것 같은데요. 밖에서 제가 모시면 좀 편안하시지 않을까요? 남편을 모시고 다니기에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보다 이렇게 먼 길 오셨는데 제가 식사를 준비하면 했어요. 굳이 그러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 일보다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 댁 위치를 가르쳐 주시지요. 부인은 학교 선생을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지도를 펴놓은 듯 이해하기 쉽도록 지리를 가르쳐 주었다. 뜻밖에도 경기권인 분당이라는 곳이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은은한 향기와 함께 부인인 듯한 초로의 여인이 아담한 체구에 밝은 옷차림으로 맞아주었다. 어서 오세요. 안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저로서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홀을 지나자 넓고 훤한 거실에 노년의 신사가 붉은색 스웨터에 카키색 베레모를 비스듬히 쓰고 깔끔한 차림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친구의 옛 모습이 많이 남아있긴 한데 실내에서 어인 모자인지 이 친구의 취향은 아니다 싶었다. 가까이 다가갔다.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안타까운 생각에 가슴이 저려들고 눈물이 핑 돌았다. 인더가 이름을 불려도 손을 잡아도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이런 모습이라곤 진정 예상도 하지 못했다. 좀 웃어주면 어때서 멀뚱멀뚱한 채 허망한 표정이란 말인가. 가슴이 먹먹한 채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나는 한참 만에 친구의 손을 조심스럽게 흔들며 애원하듯 말했다. 모르겠냐? 나 영광이야. 여전히 눈만 깜빡거리며 낯선 사람 보듯 한다. 미국에서 오신 당신 고등학교 동창 안 박사님이세요. 기억하겠니? 영광이야.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자신에게 장난을 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인덕이의 얼굴에 약간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부인이 남편을 거들듯 둘러댄다.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나 역시 부인의 민망함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무슨 말이든 해야 되었지만 마주보는 친구의 눈빛은 여전히 사슴처럼 선해 보이기만 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있어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친구입니다. 이 짧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늙으면 조책이라더니 잠시 떨구었던 고개를 다시 들고 보니 부인이 자리에 없었다. 나는 다시 인덕의 표정을 살핀다. 알아보기라도 하듯 잠깐 반가운 듯한 기색이 돌았으나 나를 진정 기억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움만 더했다. 내가 왜 하필 벌써 치매냐? 뭐 그리 괴로운 추억이 많았다고. 내가 아닌 내가 치매에 걸린 거야. 바라보는 나도 당황스럽고 힘이 들었던 것일까. 쓸데없는 소리가 먼저 나왔다. 여전히 약간 웃는 표정일 뿐 말은 하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이 더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인덕아, 내가 많이 그리웠다. 얼마 전부터 부쩍 더 그러더라고. 말끝이 흐려지고 있을 때 부인이 쟁반 위에 따뜻한 차를 받쳐 들고 나와 내 앞으로 찻잔을 옮겨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다행히 알아보시고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되신 게 지난 10월이었어요. 뇌경색으로 뇌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때부터 언어장애가 생기더니 이제는 완전히 치매 환자가 되셨네요. 나는 그제서야 이 친구가 왜 모자를 쓰고 있는지를 눈치챌 수 있었대. 나는 무의식 중에 부인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친구의 모자를 살짝 들추어 보았대. 머리카락이 희끗희끗 자라는 중이었고 그 사이로 한 뼘 정도의 수술 자국이 굵고 선명했대. 부인이 휠체어 옆 소파에 앉으며 옅은 미소와 함께 한숨을 내쉬었대. 이 친구와 저와는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실수를 이 친구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어른다운 자세로 넘겨준 사건이 있었지요. 퍽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50년 전이지요. 고교 1학년 때 같이 하숙을 하던 어느 저녁 시간에 저 혼자 책방에서 책을 살까 하고 나갔다가 남모르는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이 서점 주인에게 무슨 딱한 사정을 말하다 거절당하고 막막한 표정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뒤따라 나가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서울 모 고등학교 야간에 다니는 학생인데 여비도 떨어지고 마지막 기차를 놓쳐 잘 곳이 막막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사비를 보태줄 테니 오늘 밤은 우리 하숙집에서 자고 다음 날 떠나라고 하숙방까지 데려와 재우고 나와 이 친구는 아침에 학교에 갔습니다. 오후에 하숙방에 돌아오니 먼저 와 있던 이 친구가 얼굴이 벌겋게 되어서 어제 그 서울 학생이 떠나며 자기 참고 서적과 카메라를 가져갔다는 놀라운 말을 하며 무척 당황해 하더군요. 당시에 카메라는 귀중품에 속할 때 아닙니까? 저는 할 말을 잊고 어쩔 줄 몰라 미안하다고만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몹시 걱정하며 지내고 있는데 며칠 후 이 친구가 있기로 했으니 염려 말라는 거였어요. 그 후 단 한 번도 다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없었던 일로 끝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집 사정으로는 카메라나 참고서적을 변상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후 오늘까지 저는 이 친구의 이해심과 넓은 아량에 항상 마음 속 깊이 감사하고 살아왔습니다. 오래된 기억은 참담했을 지언정 이럴듯 허물이 없어지는가 보다. 예, 저도 시집 와서 오래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박사님 성함을 기억하고 있었고요. 참 좋은 친구인데 너무 멀리 떨어져 산다면서 이분도 아쉬워하셨어요.
나는 다시 먹먹한 가슴이 되어 어떤 말도 쉬 나오지 않았다. 분위기가 부담스러웠던지 부인이 자리에서 일었으며 말했다. 그럼 두 분이 오랜만에 정겨운 시간을 가지세요. 저는 잠시 부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려겠지 싶었다. 미안했던 옛 기억으로 배가 이미 부른 탓인지 저녁 생각도 사라졌으나 나는 굳이 무슨 말을 하지 않았다. 친구의 손이나마 실컷 잡아보고 싶어 두 손을 각각 내 손 안에 모두어 쥐었다. 손에 전혀 힘이 느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나를 못 알아본다는 것을 그 슬픈 진실을 다시금 깨달아야 했다. 혈색이 좋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고 맥박을 짚어보았으나 고르고 팽팽했다. 부인의 간호가 극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손을 감싸 다시 힘을 주어보지만 여전히 감각이 없어 나는 그의 선한 눈빛을 마주보며 고개를 내저었다. 헛되고 헛되다. 그래도 그건 아니지. 적어도 내 인생에 내가 끼친 영향은 엄청났어. 바로 너야. 나도 모르게 크게 튀어나온 소리에 놀랐는지 손에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인덕의 손이 움찔했다. 얼굴을 살펴보았으나 표정은 그대로였다. 나는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기억을 깨워보겠다는 희망에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내가 밖에서 살아오는 동안 그 일보다 힘든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 그때마다 위로가 되어주고 길을 잡아준 건 바로 너였어. 그때 정말 고마웠다. 생각해보면 전 재산 같은 카메라였는데 더구나 어린 나이였는데 너는 더 이상 내색하지 않았어. 교내 전체에서 그 카메라를 가진 건 너 하나였을 거야. 나는 너와 한 방을 쓰면서도 만져볼 생각도 못했는데 카메라를 도둑맞고 한동안은 하숙집에서 주는 아침 밥상에 마주 앉아 숟가락을 뜰 때마다 면목이 없어 자책하곤 했는데 너는 나 좋아하는 반찬에는 손도 안 대니 더욱 미안하더라. 오히려 그 이후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너희 집에 여러 번 불러주기까지 했어. 같은 제주도지만 구자읍의 평대리에서 야채 농사를 짓는 나의 부모님에 비하면 귀향 내려온 울산 박씨 집안의 14대 손이라는 너의 부모님은 규모가 완연히 다른 큰 살림이시더라. 식사 때가 되어 차려놓은 밥상이 우리 집과는 확연히 달랐어. 내가 찾아와도 기름진 음식은 상에 올려 본 일도 없이 찌그러진 양은 냄비를 그대로 놓는 가난한 나의 어머니 솜씨에 비하면 너의 집은 그렇지 않았어. 어린 아들의 친구임에도 한껏 먹이려는 듯 아낌없이 큰 상을 차려주곤 했었지. 밥이 담겨진 노그릇까지도 우리 집과는 너무도 달랐어. 거기다가 방문할 때 빈손이었던 내 손에는 부모님께 드리라며 집안에서 만든 다식 등 과일주를 정갈한 보자기에 싸주곤 했었지. 외출복이라곤 낡은 교복 단 한 벌이 전부인 나는 너의 극진한 대접에도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너는 나를 배려하고 조금도 생색내지 않았어. 모든 면에서 우월하면서도 말수까지 적어 차라리 친형 같았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너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 영문학을 전공했고 나는 지방에 있는 의대로 입학하면서 우리는 다시는 만난 일이 없었지. 나는 군의관으로 제대를 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가버렸으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너는 서울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영어 선생을 한다는 소식은 들어 알고는 있었다. 그런데 이 나이에 벌써 치매가 올 줄은 미처 상상을 못했구나. 좀 더 서둘러 찾아보았어야 했는데 면목이 없다. 정말 미안하다. 속지 않은 마음에 깊이 숙였던 고개를 다시 드는데
낯이 익은 큰 족자가 맞은편 벽에 걸려 있음을 보았다. 누노는 벌판을 가로질러 걸어갈 때 발걸음 함부로 하지 말지어다. 오늘 내가 남긴 자국은 드디어 뒷사람의 길이 되느니. 백범의 낙관이 찍힌 서산대사의 손시였다. 어려서 친구의 집에서 본 눈에 익은 족자였다. 그때는 누군가의 한자 붓글 시체가 굉장하구나 하는 것만 느꼈지 지금처럼 읽을 줄은 몰랐을 때였다. 읽어본들 내용을 알았을까만 가슴이 뭉클했다. 대물림의 저 족자 속 선시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행하는 자는 이 친구가 아니면 누가 있으랴 싶었다. 개처럼 사납고 돼지처럼 더러운 게 한국 사람의 전부는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는 통쾌한 순간이었다. 잇따라 떠오르는 다른 기억이 있어 나는 또 입을 열기 시작했다. 오래전에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던 일이 있었지. 그때도 내가 많이 생각났어. 너라면 어떠했을까 하고. 내가 사는 콜로라도는 눈이 많이 오셨냐? 어느 젊은 가장이 연휴에 가족과 함께 눈을 보러 산에 갔어. 그런데 그만 길을 잃고 차도 고장이 난 거야. 히터도 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차 안은 점점 춥고 전화도 터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는 가족을 다 죽이겠다 싶어서 두 아이와 아내를 차 안에 남겨두고 주변을 헤맸대. 그러다 본인도 얼어 죽기 일보 직전에 낡은 집을 하나 발견했다나 봐. 이제는 살았다 싶어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는 빈집이었대. 이 가상은 천만 다행이다 싶어 자신이 만든 눈길을 되밟아가며 차로 돌아가 아이들과 아내를 데리고 다시 빈집으로 갔던 거야. 문을 부수고 들어가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가족들의 온몸을 녹였어. 그러다 그만 난로가 있는 벽에 화재가 난 거야. 눈 속의 불이라 크게 번지지는 않았대. 불을 다 끄고 났을 때 그때서야 집주인이 돌아온 거야. 그 집에 혼자 살고 있던 주인 남자는 벼락같이 화를 내며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이 가족들을 모두 문 밖으로 내몰았어. 물론 젊은 가상은 보상을 하겠다고 차가 고장이 났다고 하룻밤만 재워줄 것을 사정했지만 집주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가지 않으면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고 총을 겨누며 협박했지. 가상은 하는 수 없이 가족을 이끌고 그 집을 나섰어. 눈 쌓인 저녁 산을 죽기 살기로 내려온 거야. 집주인이 만들어 놓은 타이어 자국이 도움이 되었대. 두 살, 다섯 살 베개 아이들은 부부가 각자 담요로 싸서 업고 산을 내려왔대. 그날 밤 응급실에 실려온 가족 모두 고열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지. 내가 마침 당직이었어. 가족 모두 폐렴 증상에다가 어른들은 발에 심한 동상까지 걸렸더군. 그런 상황인데 얼마 후 산속집 주인이 의뢰한 변호사에게서 편지가 왔다나 봐. 고장난 자동차를 산에 두고 왔으니 모든 인적 사항이 나왔겠지. 그렇게 해서 같은 백인 두 사람의 법정 싸움이 시작된 거야. 물론 주거지 불법 침입죄가 크기야 하지. 그러나 젊은 가상 측은 강추위에 내쫓겨 결국 폐렴으로 두 아이를 다 잃게 되었어. 응급실 의사로서 그 아이들을 처음 본 건 나였어. 아이들은 어린이 전문 병원에 한 달 이상 입원했는데 결국은 죽고 말았어. 그때도 자네 생각이 나더라. 하룻밤 재워주었다가 전 재산 같은 카메라를 도둑맞은 경우처럼 산에 혼자 사는 산에도 아마 불행한 과거로 의심만 많은 사람이 아니었나 싶었어. 너라면 그 젊은 가상에게 화재에 대해서 묻기보다 땔감을 더 가져다 주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 사건 진행이 지일질 끌며 양측 변호사들만 신이 났을 거야. 뒤늦게야 두 아이가 모두 죽은 걸 알게 된 집주인은 고소를 취하하고 싶어도 변호사 때문에 계속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사건을 듣는 것만으로도 판사나 배심원들이 다 같이 힘들었을 거야. 나는 그 아이들에 대한 증언을 한 후 여러 날 동안 꾸준히 너를 생각했었지. 죄 없는 아이들이 폐렴으로 죽었는데 눈 구경하러 집을 나온 아이들이 짐 묻고 손때 묻은 장난감들과 편안한 작은 침대가 기다리는 자기 방으로 끝내 돌아가지 못하고 죽었잖냐? 하룻밤만 재워주었더라면 어른들이 펼치는 광경은 정말 개판이라는 옛말이 맞아. 개판이 아니라면 운명이라는 말이 맞을 거야. 그 집 주인 사내가 조금만 일찍 돌아와 있었더라면 현관문을 두드렸을 때 당연한 듯 들어와 묻고 가라고 하지 않았을까. 자기 손으로 불도 피워주면서 말이야. 아니면 그날 밤 집주인이 아예 돌아오지 않았어도 좋았을걸. 첫 대면을 어떻게 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내가 50년 전 만난 그 학생은 책방에서였지. 모든 중요한 사건은 몇 시간 몇 초 사이야. 운명적인 시간일수록 인간의 판단력을 테스트하는 기간은 짧더군. 친구야, 힘들어서 어찌하냐? 내가 진작 와서 온전한 대화라도 한번 나누었어야 했는데 늦어서 정말 미안해. 내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너의 너틀 웃음이 더 많이 그립구나. 여전히 아무런 대꾸가 없었지만 잡고 있는 친구의 손에 희미하게나마 힘이 느껴져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때마침 부인이 우리를 부엌으로 안내했다. 부인의 권한을 빼앗듯 친구의 휠체어를 내가 밀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셋은 부엌 식탁으로 자리를 옮겼다. 밤이 늦었다. 식사 시간이 길었던 탓이었다. 부인이 친구에게 음식을 일일이 떠먹여야 했으니까 음식을 오래도록 씹고 있는 모습을 보니 역력히 환자였다. 나까지 속도 조절을 하느라 부인과 이야기를 섞어가며 느릿느릿 먹어야 했다. 식사를 마치자 부인이 디저트로 색색의 과일과 차를 내왔다. 시차로 인해 못 주무실까봐 카모마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잖아도 수면제를 복용해야만 잠이 들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집안 분위기에 맞지 않게 배변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덩치 크고 후한 인덕이 닿았다. 마침 식사가 다 끝나 서로에게 다행이다 싶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자 드디어 입을 벌리고 웃고 있는 게 아닌가. 마치 뱃속 편한 우량아처럼. 머무른 시간도 길었고 부인이 민망스러워하기 전에 일어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었으며 저녁 식사가 맛있었다는 인사를 했다. 응접실에 걸어두었던 외투를 입기 위해 식탁이 있는 부엌을 났으며 나는 다시 친구의 휠체어를 응접실까지 밀어주었다. 그리고는 흔말 대신 친구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서로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내 마음은 차라리 덤덤해져 있었다. 그때 부인이 말했다. 표현은 못하셔도 적적하게 지내시던 터에 찾아주셔서 고마워하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일찍 찾아왔어야 했는데 송구스럽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출구 가기 전에 한 번 더 들르겠습니다. 일정도 바쁘실 텐데 일부러 신경 쓰시지 마세요. 그래도 연락은 드리겠습니다. 부인과 나는 현관을 향해 나가며 그렇게 말들을 주고받았다. 나는 구두를 신은 다음 코트의 안주머니에서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다. 이거 작지만 저 친구 약값에라도 써주세요. 말은 그랬으나 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돈 안 들고 화학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약을 떠올리고 있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전달하는 약 말이다. 부인이 건강해야 친구를 잘 돌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내 진정한 의미는 부인이 간병이라도 써서 서로 덜 고생하기를 바라는 거였다. 부인은 극구 사양했지만 나로서도 양보할 수 없었다. 택시 잡기가 쉽지 않았다. 줄을 서야 택시를 순서대로 탈 텐데 밤이 늦었선지 무법선지였다. 인덕의 집안 풍경과 바깥 세상은 사뭇 달랐다. 무정한 세상이라고, 무서운 세상이라고 말하기엔 그들 부부가 있어 민망스러웠다. 지금쯤 부인이 얼마나 애쓰고 있을까. 뻔히 알면서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고 나왔으니 차라리 친구를 마룻바닥에 눕혀놓고 기저귀라도 갈아주고 나왔어야 옳았다 싶었다. 덩치 큰 놈과 씨름하고 있을 부인의 작은 재고가 안타깝게 느껴졌다. 환자야 오히려 세상사 다 잊고 차라리 편할 수도 있을 테니까. 점점 발이 시려왔다. 땅이 얼어붙기 싫어 내 발의 온기를 뺏고 있는 것일까. 체면에 발을 동동 그릴 수도 없고 젊은이들처럼 뛸 수도 없어 택시 대여섯 대를 놓치고 한참 후에야 간신히 차를 잡아 승차를 했다. 바깥 기온이 많이 내려가 떨고 있었던 탓인지 차 안이 친구의 집처럼 아늑했다. 아파트 숲을 빠져나오자 이내 또 다른 빌딩들이 서로들 높이를 뽐내고 있었다. 어느 빌딩 꼭대기에 서 있는 빌보드의 광고 글씨가 특이하게 다가왔다. 과거는 다 잊으세요. 이력서 없이 면담만으로 취업. 살펴보니 대기업 사옥 위에 붙은 광고 문구였다. 빌보드의 넓은 주황색 배경 가운데 하얀 지우개 자국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지워진 지면에 연필체의 문구. 과거를 다 잊으세요. 이력서 없이. 내 머리와 가슴에서 지우개가 서서히 움직이는 느낌이 들 정도로 광고판의 내용과 색상이 점점 멋지게 다가왔다. 오랜만에 보는 상큼한 아이디어였다. 얼기설기 복잡했던 마음이 말끔히 지워져가는 듯 했다. 그래, 낯선 행성에 들어선 우주의 탐험가처럼 남은 시간은 이제 새로운 사건으로 채우기로 하자. 드디어 하루 중에 가장 편안한 순간이었다. 택시가 밤늦은 서울 거리를 멈추었다 가고 서고 가고 세상을 굽이굽이 흘려가듯 스쳐가듯 호텔을 향해 달려갔다. 차창 밖은 산타클로스의 복장을 한 구세군의 모습도 여기저기 눈에 띄고 가로수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아, 눈발이다. 서서히 하얀 눈이 날리기 시작한다. 행인들이 환호성을 터뜨리며 밤하늘을 쳐다본다. 어느 사이 지우개 흔적을 하고 있던 빌보드가 까마득히 사라졌다. 점점 굵어지는 눈발.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싱싱 흘려갔다. 그때 문득 친구의 카메라를 가져간 사람도 밝은 모습으로 늙어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50년 전 그 학생이 만약 교복 차림이 아니었다면 그래도 나는 그를 하숙집까지 데리고 갔을까. 교복과 서점 사이에서 생긴 믿음이었다. 그날 사람을 한눈에 알아본 서점 주인의 안목과 냉정은 부럽지 않을 수 없었다. 인문, 역사, 종교, 철학, 과학, 정치, 예술, 경제, 문학 등 좋은 책은 모두 읽어 판단이 빠른 사람이었을런지도 아니면 책은 읽어도 책을 쓴 사람은 믿지 않는 부류였는지도 어쨌거나 그 서점 주인도 지금쯤은 차가운 지하에서 흙으로 해체되고 있겠지. 그 사이 세상은 눈 속에 온통 파묻히고 있었다. 하얀 설산에 핀 겨울꽃인 양 찬란한 네온사인이 인덕의 맥박에 힘을 불어넣듯 명멸했다.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